26만 3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R잼입니다. DR잼은 동사는 엑셀선 촬영장치 완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S/W, 제너레이터, 튜브, 기구부,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제조업체임 기존 진단용 아날로그 엑셀선 촬영장치와 더불어 진단용 디지털 엑셀선 촬영장치,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영상 시스템 세 가지 방식의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중임 주요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 및 제조, OBL, OEM 포함, 해 가격, 품질 등에서 경쟁 우위를 점함. 기업 개요 대시 병원 및 의원과 같은 의료 환경에서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및 개발하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대시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 장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영상 시스템과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완제품에 들어 핵심 부품 제너레이터를 생산함 대시 제너레이터를 2007년 자체 개발하여 미국 FDA 등록과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2년부터 일본 푸지피름 및 삼성전자의 ODM 공급 시작 재무 대시 디지털 업그레이드 시스템 및 고주파 엑스레이 발생장치의 수주 부진에도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장치 및 모바일 엑스레이 촬영장치 등 수주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기타 대손상각비 기록,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의료기기 시장의 회복세로 진단용 엑스레이 및 디지털 엑스레이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안정적인 수주잔고 확보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5일 11시 51분 기준 장중 DR잼의 시가총액은 121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R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92위입니다. DR잼의 상장 주식수는 1132만 5600여 주입니다. DR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R잼의 퍼은 8.2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0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5배, 6,1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번지억 원, 230억 원, 1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5번지억 원, 200억 원, 126억 원입니다. DR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77%이고 유보율은 1026.5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32이며 전일 대비해서 7.01-0.2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99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0.5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R잼의 2022년 11월 25일 11시 5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5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R잼의 종가는 1700원이며 주가가 DR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R잼의 종가는 1700원이며 주가가 DR잼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DR잼은 거래량 4,300여든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8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00여든주, NH투자증권에서 400여든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31주, 하나증권에서 2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987주, NH투자증권에서 400여한주, 이베스트에서 304순주, 키움증권에서 104순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063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400일 후내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DRGM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